시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송관 리념을 깊이 새기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쟁취하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폐막됐습니다.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 속에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상정된 의정들에 대한 토의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1월 12일 폐막됐습니다. 대회 8일 회의는 당 중앙의 사상과 영도에 무한히 충실하고 당대회 결정 집행에 투신하며 우리 인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복무할 대표자들의 혁명적 의지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상인 4.25문화회관에 나오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주석단에 등단하셨습니다. 탁월한 사상 이론적 예지와 세련된 명도력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에 위대한 성취의 풍경을 세워주시고 당대회를 정신과 혁신의 혁명적 대회로 보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불러로 전체 대표자들이 붙이는 우동찬 만세하며 성이 대회장을 진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시 8차 대회와 관련한 강령적인 교훈련을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우리 당 역사에서 여덟 번째로 열린 본 대회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적이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한 당면 투쟁 계획과 당의 강화 발전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상정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먼저 제7기 당중앙위원회 사업 정령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 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새로운 투쟁 노선과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였습니다. 보고와 토론, 부문별 협의회들에서는 당과 국가, 군대 사업으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내재하고 있는 편향과 결함들이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비판 총화되었으며 그를 극복하기 위한 엄숙한 결심과 의지들이 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에 달성해야 할 목표와 과업들을 놓고 그 수행방도를 찾기 위한 연구와 토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 과제에 제기된 건설적인 의견들이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에 종합되었습니다. 첫째 의제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보다 선명해졌으며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방향들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지난 시기 당 대회들과는 달리 이번 대회에서 자기 사업을 긍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비판적인 견지에서 냉정하게 분석 정화한 것은 총결기간에 거둔 성과들에 못지않은 큰 의의를 가집니다. 본 대회에서는 제7기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도 비판적으로 엄중히 진행하였으며 당 사업과 당 활동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 것, 현실과 맞지 않던 문제들을 당 건설 원리에 맞게 우리식으로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을 당 건설과 당 사업의 원리, 현실 발전의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대회가 제8기 당중앙위원회를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실무능력이 높은 동지들로 꾸리고 당 안에 새로운 규율 감독 체계를 수립한 것은 우리 당이 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됩니다. 대표자 동지들, 본 대회에서 나는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전당의 당원 동지들이 두터운 신임에 의하여 조선노동당의 최고 영도 직책을 또다시 받아 안았습니다. 모든 당원 동지들이 존엄 높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중책을 맡겨준 데 대하여 나는 최대의 영광으로 받아 안으면서도 송구스러움과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을 대표하고 책임진다는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위대한 우리 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 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체 대표자 동지들이 전폭적인 지지 찬동으로 선거된 제8기 당 중앙위원회는 전당의 당 조직들과 당원들의 높은 기대와 신임에 부응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종합하고도 세련된 자기 영도력을 발휘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것입니다. 대표자 동지들, 오늘 우리 혁명의 외부적 환경은 의연 존엄하고 첨예하며 앞으로도 우리 혁명 사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과 시련 속에서 남들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당과 혁명되어 국가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속적인 전진 발전의 길에 속히 들어서야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일으켜 나가자는 것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대회를 통하여 재확인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의지입니다. 우리 혁명 앞에 나선 중대한 역사적 과제는 전당이 이민 위천, 일심 단결, 자력 갱생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 위천에는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출발점으로 절대 불변한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당풍을 확고히 견지할 때 대한 우리 당의 항구적인 요구가 반영되어 있으며 일심 단결과 자력 갱생에는 우리 혁명의 생명성과 전진 동력에 관한 사상 이론적 관점과 정책적 요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민 위천, 일심 단결, 자력 갱생,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향도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비결이 있고 우리 당의 군중 속에 더 깊이 뿌리박기 위한 근본 방도가 있으며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나가고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근본 담보가 있습니다. 나는 이번 당 대회에서 그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드는 것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세 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 것으로서 당 제8차 대회 구호를 대신하자는 것을 제기합니다. 전당이 새로운 로종을 시작할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 열정을 안고 당대회가 가리킨 역사적 진군 방향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발전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오늘 우리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합니다.
우선 경제전선의 주타격 방향을 바로 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꼬리로 들어주고 기간공업 부분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동하며 농업 부분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향상시키고 경공업 부분에서 원료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인민생활을 한 계단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분부터 정상궤도 활성화 단계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며 그에 토대하여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추켜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발전을 앞세운 원칙에서 국가적인 경제조직 사업을 잘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력을 타선 없이 여기저기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철강제 생산과 화학제품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는 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 이용할 수 있게 경제작전과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제사업을 인민생활의 편파성 없는 안정적 향상을 이룩해 나가는 대로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기본은 농업생산에 계속 힘을 넣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새로운 5개년 기획기간 농업 부문에서 더욱 분발하여 들고 일어나고 국가적인 투자를 늘려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2, 3년간의 해마다 국가 의무 수매 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반드시 달성하며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려 인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5개년 기획 기간에 원료 자재 국산화, 대자원화를 중심거리로 들어주고 소비품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의 원료 자재를 대주는 모든 부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경제기술적 대책들을 강력히 세워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찾고 어김없이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당대회는 지난 청결기간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따져보고 현실에 최대한 접근시켜 실현 가능한 새로운 투쟁 목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앞으로 조성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을 예견성 있게 판단하면서 단계별 연차별 계획부터 잘 세워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단위들에서 일단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 집행을 위한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작전과 지위를 실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며 국가적으로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을 지표별로 엄격히 장악 추진 청화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성패는 경제관리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중앙당 경제부서들과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공장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부분이 합심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연구 도입되고 있는 방법들과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잘하고 있는 단위들의 경험들을 결부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면서도 최량화, 최적화의 요구를 볼 수 있는 경제관리 방법들을 연구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합니다. 새로운 5개년 기획기간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당 대회 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기획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을 장성시키는 견지에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적 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경제조직과 지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실제적인 발전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확고히 담보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이며 국가경제의 주된 발전 동력입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 연구과제들을 관역으로 정하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계단 올려 세워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 사이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부터 모관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시군이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지방경제를 끌어올리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을 비롯한 시군 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주목을 돌리자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해마다 모든 시군들의 시멘트 1만 톤씩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시군이 자체 경제적 토대를 원만히 갖출 수 있도록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특혜 조치도 취하면서 정확한 지도와 방조를 따라 세워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 국가적 지원을 늘려 농촌 진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농업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든든히 다지며 자유주의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하게 전변시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5개년 기획기간 교육과 보건을 발전시키는 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실제 인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으로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부담 행위와 같은 온갖 범죄 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가 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틀어주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인 사태에도 국가방위 주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며 군수생산 목표와 거합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우리 당의 역사적 진군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전 당의 당 조직들이 충성의 전위대우로 튼튼히 꾸려지고 혁명적으로 진취적으로 사업하며 해당 단위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때 당과 혁명 발전의 위대한 전성기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당 조직들에서는 당 내부 사업에 주력하여 간부 대열과 당 대열을 정관화, 정예화하고 당 생활 지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함으로써 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부단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일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투력 있는 당으로 될 수 있게 전 당의 정면한 당 사업 체계를 세우며 참신한 당 사업 방법을 확립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이 들고 일어나 새로운 투쟁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본때 있게 박력 있게 벌리며 해당 단위 사업의 방향 타적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경제 실무에 빠져 행정 대행을 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을 타파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당적 방법,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어길 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이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면밀하고 공세적으로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주의 성원들인 일꾼들이 전진하는 대화의 최전방에서 자기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의 능력과 역할의 한계 단위, 한계 부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 앞에 가려놓인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 우리 세대에 맡겨진 강국건설 대업은 일꾼들이 만짐을 지고 비상한 사업 능력과 열정, 투신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과 국가의 고민과 걱정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피타게 애쓰는 일꾼, 오직 혁명밖에,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겠다고 뛰어다니는 일꾼, 과업을 맡겨주면 눈에 띄게 일자리를 푹푹 내는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일꾼들은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실제 사업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당대회 이후 장엄한 노정의 첫 시작부터 잡다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일꾼들은 누구나 인민의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떳떳이 양심적으로 총아지울 수 있게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일꾼들은 모르면 허심하게 배우고 능력이 딸리면 밤을 패면서라도 수준을 높이며 사업에서 자만과 답보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부단히 요구성을 높이면서 투쟁 기품과 일본세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합니다. 전 당의 당원들이 당대회가 제시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 선동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분발하고 들고 일어나 오늘의 고난을 앞장에서 맞받아 뚫고 나가면 극복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여세가 없습니다. 전체 당원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 투쟁력으로 조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고 허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전후복구 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적인 전승세대 이덕과 정신을 이어받아 제일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 마다에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합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성스러운 투쟁 목표와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 데서 새로 선거된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전체 대표자 동지들이 얻기에 주어진 임무가 제일 무겁습니다. 새로 선거된 8기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당원들과 인민들이 고귀한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당대의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충실한 사업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든 대표자 동지들은 맡은 초소와 일터에서 자신들이 직접 토의 결정한 당대의 과업들이 드팀없이 실천되도록 하는데 헌심을 다 바치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과 혁명의 절박한 요구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표자 동지들은 당대회 사상과 정신을 대중의 심장 속에 깊이 심어주고 이신작적인 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자기 부분 자기 단위 사업에서 뚜렷한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대표자 동지들,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혁혁한 전진을 이루려면 보다 힘겨운 정면 돌파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제 적대 세력들은 더욱 미친 듯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이며 세계는 우리 당의 정치 선언과 투쟁 강령이 어떻게 실현되어 나가는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 실천으로 받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힘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 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강령의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경애하는 김동훈 동지께서 교훈을 마치시다 단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서 강령적인 교훈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대회는 첫째 의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회는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가 부문별 협의회들을 통하여 종합한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하고 본 대회 결정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자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목표와 과업들이 결정서에 반영된 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합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게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엄숙히 채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폐회사를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행로에서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전체 대표자 동지들이 높은 열의에 의하여 상정된 모든 의정들을 충분히 토의 결정하고 자기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대회 전기간 전체 대표자 동지들은 최대의 당적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문제 토의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건설적인 의견들을 적극 제기하고 의사를 일치시키면서 일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전투적 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당적으로 주요한 정치적인 모임들과 대회합들을 많이 가지었고 그때마다 당중앙의 정책 사상을 접하는 참가자들의 열의가 매우 좋았지만 이번 당 제8차 대회와 같이 만좌중이 문제 토의에 심취되고 열중하는 이런 비상한 참가 열의는 처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전체 대표자들이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혁명사업의 성패와 자기 자신의 운명, 자식들의 운명과 결부시켜 고심하고 걱정하면서 토의되는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하였으며 긴장한 대사업에 정열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대표자 동지들이 대회를 지켜보는 우리 수백만 당원 동지들과 수천만 인민들의 기대어린 마음과 시선을 항상 자각하면서 혁명사업의 전진과 발전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떠안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힘있는 우리 투쟁 방향과 전략 전술 확정함에 헌심을 기울인 데 대하여 매우 감동되었고 여기에서 큰 힘을 얻었으며 이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 제8차 대회가 확정한 혁명적인 노선과 당면 투쟁 계획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우리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고 대중을 새로운 투쟁과 위원회로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 전반에 대한 영도력을 높이는 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표자 동지들, 이번 당 제8차 대회를 통하여 겹사이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뭉치고 새로운 투쟁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비약하는 우리 당과 인민 특유의 단결력과 혁명적 열정이 다시 한번 힘있게 분출되었습니다. 당 제8차 대회를 보위하기 위하여 전당의 당원 동지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은 자기 일토와 처소를 굳건히 지켰고 전례 없는 사업 성과로서 이번 당대회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나는 당 제8차 대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하며 무한한 헌신성과 혁명성을 발휘한 전체 당원 동지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에게 본 대회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자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여 축하들고 승리에 대한 자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기어이 우리식 사회주의 부강 발전을 이루게 나가려는 혁명가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시위한 투쟁과 전진의 대회로 되었습니다. 대회는 예민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그것이 우리 혁명에 미치는 주객관적 환경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정확히 총화했으며 이에 따라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혁명 정세에 입각하여 국가경제 토대의 재정비와 발전 그리고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올바른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함으로써 당과 국가 전반 사업이 전진 방향을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명백한 리정표를 세운 것으로 되며 따라서 우리의 성스러운 위협을 힘있게 견인하는 계기점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당 제8차 대회는 우리 당의 강화 발전에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당의 강화 발전 노상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공정을 거친 우리들은 우리 투쟁에 대한 자신심과 자부심으로 어느 때보다도 충만되어 있으며 우리들 스스로가 걸머진 책임의 중대함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결정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루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 전술이며 조선노동당이 혁명과 인민 앞에 한 서약인 동시에 위대한 우리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에 준 지상의 명령입니다. 우리 당원들, 대표자 동지들은 당대회 결정을 이런 숭고한 관점으로 대하고 무겁게 용해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본 대회가 결정한 과업들을 어떻게 관찰하는가 하는 데 따라 사회주의 위협의 전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우리는 당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찰하여 우리 혁명을 다시 한번 고조시키고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안정된 생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대회 결정 관찰을 위한 전당적인 학습을 조직하여 대회가 확정한 투쟁 과업과 임무를 철저히 접수하고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이행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각급 당 조직들은 당대의 문헌과 결정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집중학습을 조직하고 그 관철을 위한 토의사업과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당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술을 치밀하게 세우고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당원대중의 심장을 먼저 발동시켜 그들이 선구자적인 투쟁으로서 집단을 새로운 기적과 위운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며 모든 단이 온 나라가 당대회 결정관철로 끌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새로 개정한 당 규약에 대한 전당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당 사업과 당 생활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에서 당 규약상 규범을 준수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표자 동지들, 우리 앞에는 의연히 무수한 시련과 난관이 도전해오고 있으나 우리의 결심은 확고하고 미래는 낙관적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인민대중 제일주의에 무한히 충실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백전백승의 기치로 높이 축해든 조선노동당이 혁명과 건설을 정확하게 영도하고 있고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불가항력적 힘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줄기차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사회주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이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당 중앙인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나는 전당의 당 조직들과 당원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높은 전투력과 단결력, 비상한 애국적 열의와 견인불발의 노력에 의하여 본대회가 제시한 투쟁 전략과 방침들이 빛나게 관철되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회가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은 존엄 높은 우리 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명도자이신 김종은 동지를 우러르며 끓어넘치는 충성의 맹세와 엄청의 의지를 담아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대 전 기간 전당의 500만 당원들과 수천만 인민들의 기대 어린 마음과 시선을 항상 자각하면서 당
앞에 나선 무거운 책임을 함께 떠안고 대외 사업의 성과를 위해 혼심을 바쳐온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담배를 보내시었습니다. 우리 혁명발전의 관건적이고도 중대한 시기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현 단계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정확한 전진 방향과 과학적인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강력한 경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당이 공고한 전일체를 이루고 나란히 창조하며 혁신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중령적 면모와 전투적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우리식 사회주의 위협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전투적 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을 이룬 정치적 사변으로 혁명의 새로운 고속이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진보를 힘있게 추동한 투쟁과 전진의 대회로 우리 당과 조국 청사에 신나게 아로새겨질 것입니다.